영원히 고통받는 자들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겐 캐릭터 대전.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요, 바로 심형대 디아볼로입니다. 자, 영원히 고통받는 캐릭터들끼리의 대전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형 같은 경우에는 7피에서 12피가 고급 AI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한번 12피로 설정하고 디아볼로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볼로가 AI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12피 정도는 돼야 한 막상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부의 방식은 5판 3선승제로 해두고요.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심형대 디아볼로 영원히 고통받는 자들의 대결. 오우, 야, 인트로가 다른데? 자, 영원히 고통받는 자들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오우, 야야, 뭐 막 던진다. 야, 마리오 같네. 자, 여러가지 호두과자 여러가지 던지고요. 자, 디아볼로 시간 드리게 해서 거리를 벌려보려고 하지만은 자, 소용이 없는데 이거? 와, 야, 심형이 이걸? 야, 이걸 심형이? 야, 이걸 심형이 이기네. 자, 디아볼로 반격 캐시합니다. 야, 늘 하던 콤보 들어가고 있네요. 자, 저 콤보의 반쪽, 체력 반 정도가 훅 날아가 버리네. 자, 다시 한번 더 전면 특허 콤보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오케이, 딱 걸렸네요. 자, 확실히 처리해둔다. 기술로 마무리. 야, 쇠창살에 꽂아버려서 마무리 시킵니다. 심형 12피면은 광급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광급도 이기는 디아볼로는 대체 얼마나 가능한 거야? 자, 필살기 씁니다. 저건 또 뭔 기술이야? 와, 지금 기술 이펙트 겁나 화려하네. 자, 시간을 뛰어날려보냈습니다. 자, 구석에 몰아가서 다시 한번 더 콤보 들어가는 디아볼로. 자, 이거 막상막한데요, 은근? 자, 다시 한번 더 해주고요. 야, 무슨 그냥 콤보 몇 방 그냥 다 날라가냐, 체력이. 자, 다시 한번 더 콤보 들어갔습니다. 콤보 들어갔습니다. 자, 승기를 잡았어요, 디아볼로. 승기를 잡기는 개뿔이. 아, 못 잡았네. 자, 첫 번째 대결 심형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걸 심형이?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두 번째 라운드 심형 대 디아볼로. 다시 한번 더 결투를 벌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를 막 쏴내고 뭐 콤보 들어가고 있는 심형. 야, 심형이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일 줄은 나도 몰랐다. 야, 그래도 샌드백으로 쓰이는 건 다름없어. 넌 디아볼로의 뒤를 잇는 2대 샌드백이다, 심형. 자, 스프라이트가 다 하얘가지고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뭔 기술이야 저건 또. 자, 뭔가 에너지파 같은 거를 날렸지만 은 시간 느리게 해서 피하는 디아볼로. 자, 시간을 다시 한번 더 날려보내고요. 자, 시간 느리게 한 다음에 야, 뭔가를 보내지만 자, 심형이 승리합니다. 어허. 자, 이거 디아볼로 이거. 자, 그래도 콤보 굉장하기 때문에, 콤보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또 심형도 방심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자, 뭐야 저거, 어디서 빌면 발사하는 거야 저거. 다시 한번 더, 자, 시간 느리게 함으로써 접근해보지만 자, 콤보에 무참하게 당하는. 자, 다시 한번 더, 뭐야 저거. 뭐야. 자, 궁극기를 써보지만 디아볼로. 자, 무의미한 행위였습니다. 자, 12피가 되니까 그냥 발라버리네요, 심형이. 야, 이거 팔레트 수를 줄여야겠네. 자, 그러면은 2라운드의 승자는 심형. 다시 한번 더 심형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3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결. 자, 팔레트의 수를 줄였습니다. 11피로
조금 다른 팔레트인데 저거 뭔 팔레트니 저거? 메탈화 돼 있는데 강철이 돼버렸는데 지명이? 어쨌든 팔레트 수를 11개로 줄였습니다. 아, 자 그래도 강력한 건 변함이 없네요. 자 디아블로도 나름 디아블로도 굉장히 고급 AI인데 자 디아블로 이거 이 상태로 지면 안 되는데 아 저 또 뭔 기술이야? 야야 뭐 야 뭘 도대체 뭔 기술이야 저건 또. 자 호두과자 콧보로 자 야 어째 11P가 더 센 것 같다 12P보다 자 아유 이거 디아블로가 너무 다가는데 이거 자 다시 한번 더 콤보 들어가는 디아블로 전면 특급 콤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디아블로가 AI가 좋은데 아 호두 마스터 모드는 이길 수가 없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필살기 들어갑니다 야 어? 야 무의미한 행위로 필살기 회피해주고요 자 이렇게 허무하게 바로 시명이 이기버리네요 야 승리 포즈 겁나 멋있네 자 이렇게 시명 세 번째 승리로 시명이 최종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는 디아블로도 조금 억울하니까 보너스 대결로 7P 아니 8P? 8P로 보스랑 한번 보너스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시명 8P 호수도 마스터 모드로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야 김오는 모습 보소 개왕권이다 개왕권 와 세상에 자 팔레트마다 또 쓰는 기술이 다른가 보네요 야 그래도 디아블로가 야 자 시간을 날려서 반격하려고 하지만 와 방금 진짜 멋있었다 방금 진짜 멋있었다 시명 와 야 시명이 이렇게 멋있을 줄이야 야, 무슨 승리 포즈 와 아 결국은 폭발이네 와 시명 야 야 바로 틈새를 노리지 않고 바로 궁극기로 반격해오는 디아블로 궁극기가 굉장히 데미지가 와 데미지 봐 와 세상에 자 저 정도로 차이를 벌려놔도 근데 야 기술들을 계속 몰아치기 때문에 자 디아블로도 야 이건 답이 없다 야 디아블로가 그냥 손을 못 써 와 자 다시 한번 더 폭발 세리머니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거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자 이렇게 보너스 대결도 시명이 승리함으로써 자 디아블로가 그냥 완전히 발려버렸습니다. 7피로 했어도 발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디님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 빠이옹!